안녕하세요. 유로 선교사 이경신 메아리입니다. 신명기 계속해서 28장입니다. 개혁 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21절 말씀부터 할 차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The Lord will plague you with diseases. Until he has destroyed you from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possess.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병이 또 연병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병이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이곳에 와서 정말 이 추운 겨울에 감기도 한번안 들렸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겠느라고 하고서는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정말 감기도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보다도 여기가 춥지만은 이상하게 감기도 한번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플레이그 전염병이라는 뜻이지요. 22절 제가 조금 영어 단어 공부에도 좀 설명을 가끔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The Lord will strike you with wasting disease, with fever and inflammation, with scorching heat and drought, with blight and mildew, which will plague you until you perish. 그래서 하나님께서 until you perish, 너가 진멸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악질로 wasting disease, 진멸하게 하는 그런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Fever, 열이 나고, inflammation, 이것도 신체 부위의 염증 같은 것을 말합니다. Scorching heat, scorching 하면 아주 맹렬한 모든 걸 태워버릴 듯이 아주 더운 거를 말합니다. Scorching heat, 맹렬한 더위를 말하기도 하겠죠. 또한 염증 같은 걸로 아주 아픈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drought, 가뭄. is blight. 이것은 일을 망치는 것, 엉망으로 만들고 일이 막 엉망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mildew. 이것은 흰 곰팡이, 곰팡이가 서고 하는 것들, 독이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렇게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렇게 병 걸리지 않으려면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질병 걸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말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The sky over your head will be bronze, the ground beneath you iron. 이땅 아래로는 철이 되고 그리고 또 하늘 위는 머리 위에 하늘 위는 그것은 잿빛으로,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고, 그거, 날이 흐릴 때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beneath. 여기에서는, 아래. 땅 아래. ground beneath. 그래서, 땅 아래에서는 철이 된다고. 그래서, 철이 되면은 물도 잘 흡수도 안 되고, 농작물에서는, 농작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벌하심으로써 이렇게 저주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The road will turn the rain of your country into dust and powder. It will come down from the skies until you are destroyed. 이것이 당신이 멸망당할 때까지 하늘에서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리게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에 황사 현상이라고 그 먼지들이 미세먼지가 잔뜩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쳐들어오려고 항상 도발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점심으로 섬기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두 그 불상을 섬기고 불상을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이 화를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냥 돌에다가 그냥 절을 합니다. 그런 무식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분노하시고 아주 이렇게 질병을 내리시고 또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이렇게 땅에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The road will cause you to be defeated before your enemies. You will come at them from one direction, but free from them in seven. And you will become a thing of horror to all the kingdoms on earth. Defeated, 여기는 패배를 말하지요. Horror, 아주 공포, 경악, 무엇에 대한 그런 공포나 아주 참상. 아주 나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모든 규례와 율법을 행하면서 살게 된다면은 축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적군들이 한 길로 올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패배를 맞이하여서 일곱 길로 도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너무 우상이 지금 아이돌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 미국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아이돌이 있게 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이돌이 있게 된다면 그 우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패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패하게 되어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당신이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멸망의 길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